주요 단신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가 내달 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중형교회의 위기사항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엽니다. 한국교회 마지노선 중형교회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 거룩한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지구촌교회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글로벌 MK 서밋 2017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선교사 자녀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 MK 사역자와 MK 출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경기 고양시 서삼릉 청소년 야영장에서 DMZ 세계 시민 나눔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프에선 평화놀이길 걷기 대회, DMZ 생태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선 감사예배와 기념식,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한편 1997년 설립돼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온 복지회는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계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